어서오세요. 단단히 그림 짓는 부엌입니다. 여러분, 구독자가 5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림 짓는 부엌의 단골 손님이 500분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림 그리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함께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자, 이 접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파란색으로 된 이 플립들을 그리기 전에 이렇게 하얀색 접시를 먼저 그려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린 건데요.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거는 다 그려서 드리고 요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요 그림 파일을 노션 페이지에 올려놓았어요. 요 페이지를 영상 아래에 있는 영상 소개글에 올려드릴 건데요. 그러면 그림클을 타고 들어가셔서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그림을 한번 터치하면요, 이렇게 까만 바탕 위에 그림이 뜨게 되고요. 한 번 더 꾹 눌러주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생깁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 앱에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이 아이패드 안에 있는 사진첩 안에 저장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쁜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얀 접시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요. 네, 저는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걸 받으셔서 다양한 그림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요 그림을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요거를 다운로드 받았죠? 프로크리에이트로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을 눌러주면은 방금 다운로드 받은 요 파일이 보일 거예요. 요거를 한번 눌러주면은 그 파일의 크기에 맞는 캔버스로 그리기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캔버스 위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이제 레이어 창을 열어볼게요. 자, 이 접시 파일이 레이어 1이 되어 있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줍니다. 이제 여기에 파란색으로 플립들을 그려줄 건데요. 그냥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접시 위에만 그리고 싶으니까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사용해주시면 편해요. 자, 레이어 2의 창을 한번 콕 쳐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옵션 창들이 뜨죠. 그 중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그리면은 접시 위에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자, 이렇게 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서 레이어 2에 파란색 플립들을 하나하나 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 시 있는데요. 요 바탕은 굉장히 뽀얀 상아빛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연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는 작은 접시예요. 요 색을 보면서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자, 레퍼런스를 띄워놓고 그리시는 것도 좋아요. 한 번 더 노션 페이지로 돌아가서요. 이 완성작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꾹 눌러서 사진 앱에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프크로 돌아와서 동작의 캔버스 그리고 레퍼런스를 켜줄게요. 자, 이미지를 누르고요. 이미지 불러오기를 누르면 이 완성작이 보이죠? 요거를 눌러줍니다. 요거를 보시면서 문양을 넣어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띄워놓고 그려주시면 돼요. 꼭 똑같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일단은 네, 그려볼게요. 제가 좀 말이 많았네요. 네, 일단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란빛이 좋을 것 같아요. 채도가 조금 낮은 파랑이 좋겠죠. 그죠? 너무 채도가 높은 쨍한 파랑보다는 살짝 차분한 파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괜찮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브러쉬 크기 조절 가능한 거 아시죠? 네, 그거 보고 굵으면 네, 이 정도. 아, 그리고 중요한 브러쉬를 말씀 안 드렸네요. 요 브러쉬는요, 브러쉬 서랍을 열어서 서해의 얼룩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요 얼룩 브러쉬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자, 이렇게 필압에 따라서 브러쉬 크기가 바뀌는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손에 힘을 조절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좀 이 색깔이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질 때는 이 불투명도를 낮춰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는 조금 여백을 남겨두고 그려볼게요. 여기 점점 연해지고 여백이 생긴 게 보이죠? 자, 이런 패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물 한 잔 마시고요. 자, 레이어 2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하나하나 그려갈게요. 음악 들으시면서 천천히 힐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확대, 축소 가능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 크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리시면 좋습니다. 자, 부드러운 곡선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아니다 싶을 때는 손가락 두 개를 터치해서 지어주시면 되죠, 그죠? 자, 어디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풀잎을 그려주는데, 자, 잎사귀의 모양을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해줘 볼까요? 그 다음에 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살짝 빈 곳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요. 색이 연하다 싶을 때는 불투명도를 올려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그려주시면 돼요. 축소해서 한번 보고요. 자연스러운지요? 조금 부자연스럽네요. 다시 해볼게요. 자, 이 부분 한번 넣어주고 브러쉬 크기는 조금 커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끝에서 살짝 힘을 줘서 진하게 표현하시고 끝으로 오면서 힘을 살짝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감이 이렇게 뭉쳐있는 듯한 느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돼도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힘 꼭 주고 안으로 가면서 힘 빼주시고요. 쭉 뻗어서 동글동글 힘 주시고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힘 빼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농담이 생기면서 물감으로 이렇게 붓으로 그려놓은 듯한 표현이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촘촘하게 그려주시면은 멀리서 봤을 때 더 예쁘거든요. 듬성듬성 보다는 이렇게 촘촘하게. 그리고 잎사귀가 끝으로 가면서 조금씩 작아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요. 힘주고 풀어주고 끝에서 살짝 사이즈를 줄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요. 네. 그리고 반대편에도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그죠? 잎사귀의 모양은 이제 비슷비슷할 텐데요. 그래도 너무 똑같은 것보다는 조금씩 다른 게 아무래도 자연스럽겠죠, 그죠? 이렇게요. 괜찮나요? 그림을 그릴 때 멀리 뒤로 나와서 보잖아요. 아이패드 도형 이렇게 줄이면은 네, 간편하게 뒤로 물러나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그림을 확인하시면서 그려주세요. 쭉 뻗어서 힘 꾹 주고 이렇게 내려오고요. 꾹 주고 내려오고요. 그죠? 이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쭉쭉 그려 나갈게요. 너무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하나만 봤을 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전체적으로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쭉쭉 그려나가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매우 부담스럽긴 하네요. 잘 그려야 된다는 압박감 좀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
하고,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도 하나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쵸? 네, 이상하면 나중에 지워두면 되니까요. 일단 그려줄게요. 뭔가 이 두 개랑 패턴이 조금 달라도 될 것 같아요. 열매를 그려줄까요? 얇았으면 좋겠어요. 브러쉬 크기 줄여서 투명도도 줄이고 연하게 그려줘볼게요. 네, 이렇게 하나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투명도 올리고 브러쉬 크기 조금 키워서요. 쭉쭉 그려줄게요. 자, 잎사귀를 그리는 방법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요리조리 바꿔주시면서 밀도를 촘촘하게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ASMR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음악 들으시면서 그리고 제가 그리는 거 감상하시면서 같이 그려주세요. 자, 지금부터 힐링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리시면서 그리기 편한 방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요. 괜찮나요? 네, 밀도가 높아지니까 점점 예뻐지고 있죠. 이렇게 사물이나 식물은 형태가 조금 틀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릴 수 있어서 좋아요. 네, 인물화는 눈, 코, 입 살짝만 형태가 틀려도 굉장히 어색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리는 동안에도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물이나 식물 또는 제가 좋아하는 먹을 거 이런 것들은 힐링이에요. 힐링. 틀려도 괜찮다. 틀려도 표가 안 난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 짓는 부엌에서 열심히 맛있는 것들, 예쁜 것들 그리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리는 일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쓱쓱 그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네, 이렇게 됐고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이게 좀 커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럴 때는 이 사이즈를 조금 줄여줄 수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올가미 툴 왼쪽 상단의 이 리본 모양을 탭하시고 올가미를 선택한 후에 이렇게 선택해 주신 후에 회색 버튼을 꼭 눌러서 손가락 3개를 쓸어내려 준 다음에 자르기 및 붙여넣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크기를 조금 줄어들죠. 네, 크기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맞춰가지고 좀 튀어나온 거는 클리핑 마스크를 다시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크기를 좀 더 훨씬 많이 줄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를 합쳐주면 돼요. 아래 레이어와 병합하면 그래핀 마스크가 잘 적용이 되었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이즈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 얘 처음에 그린 거랑 나중에 그린 게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조금 손이 풀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워줄래요? 안 예쁘네요. 지우개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려줄게요. 슥슥 빨리 그려주는 게 훨씬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고민하지 않고 네, 이렇게 슥슥 자연스럽게 붓터치를 넣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 뭐 지우면 되니까요. 괜찮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계속 쭉쭉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네. 밀도를 쌓는 거예요. 밀도가 쌓이면 그림이 예뻐집니다. 한 번 더 덧칠해 주셔도 느낌이 좋아요. 이렇게요.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지루하신가요? 네, 지루하시면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주시면 돼요. 제가 쭉 이어볼게요. 브러쉬 크기를 키우시면 조금 더 빨리 그릴 수 있어요. 넣어주시고요. 완성작이랑은 좀 다른데요.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만의 플립을 그려 넣어주세요. 색깔도 꼭 파란색이 아니어도 되니까요. 좋아하시는 색으로 네, 예쁘게 그려주세요. 이 정도만 그려도 예쁘죠? 네, 꼭 이걸 다 채워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런 그릇도 있는가 하면 이런 그릇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다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이 끝에서 이런 장가지 또는 작은 열매들을 그려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농도차를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뭉쳤다가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이요. 여기에 이런 작은 열매들을 그려 넣어줄게요. 색깔은 그대로 하셔도 좋고요. 저는 보랏빛을 조금 넣고 싶어서 보라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장가지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열매, 귀여운 열매들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투명도를 좀 많이 낮추셔야 농담이 생기겠죠, 그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나와볼게요. 네, 볼 듯 말 듯 이렇게 연하게 그려주시고 중간중간에 또 잎사귀
넣어주시면 좋겠죠. 열매만 있으면 또 지루하게 보일 수가 있어서 항상 변화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잎사귀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줄여서 한번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해지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다 그리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기서도 네, 여기까지 해놓고 이렇게 연해지는 걸로 할게요. 네, 이렇게 되었네요. 여러분 잘 따라오셨나요? 네, 지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색이 조금 다르죠, 그죠? 나중에 보정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사인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밀도 쌓아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네, 예쁜 접시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꼭 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그림을 이 그릇에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므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접시 그림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위에 여러분만의 그림을 그려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와 함께 그려보는 시간, 힐링하는 시간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네, 이런 영상 네, 종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너무 길어서 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믿어요 여러분. 댓글 꼭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해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자,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